고맙습니다. 뜨끈뜨끈하네요. 고맙습니다. 떡국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어우 냉커피도 마시고 따뜻한 커피도 마시고. 고릴라가 구독자 그 친구가 제가 커피를 사왔어. 외수질을 해봤는데 민호 외수질을 안 해봐가지고 좀 긴장되는 게 없잖아 있어요. 민호가 여름 보양식 중에 최고가 어종이죠. 뭐 그것도 있고 불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고, 아무튼 최고 어종이다 보니까 저 같은 초보한테 물려줄지. 조금씩 높게 올라가요. 유문수님 안녕하세요. 예, 달봉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무조건 깔아서 깠는데. 근데 후대큰 거 보니까 이게 우럭 같아. 너무 큰데 새우가? 새우 크면 안 되는데. 민어가 있을 수도 있다 하니까 무조건 강하게 챔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련 없어. 그냥 무조건 좀만 이상하면 그냥. 또 여기 권고사항이 이상하면 챔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면 챔질은 5년 동안 갑오징어 낚시에서 드린 말씀인데, 이상하면 챔질은 또 자신 있지. 어? 뭔가 한 마리 왔다. 아 떨어졌어. 아이 어? 아직 있네? 아이고 이야 이 첫수가 왜 이래 이거. 몇 통인데? 오 자식. 아이 그 녀석 참. 20? 26? 26이에요? 문어초보 형님, 메뚜기 한 마리, 길이 26cm.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메뚜기가 중요한지 몰랐네, 제가. 저 한 마리 더 잡았어요? 또 에러가 아니야? 에이. 야, 이건 진짜. 자, 보이는 드려야지. 보이시죠? 방생. 외수질이 이게 뭐든 잡히니까 이래서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애기들이 많다. 굿모닝이에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바닥이 좀 거칠진 않은데 이 녀석들이 좀 입질을 합니다. 자, 보이시죠? 마리수 카운팅 해주세요. 마리수 이벤트 걸려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오오 이상하면 챔질을 하시라는데, 뭐 이상하면 챔질 제 주특기니까. 이 우럭도 강하게 챔질하면 후킹 잘 돼요. 근데 민어도 그렇고 농어는 제가 잡아봤으니까. 근데 애들이 크면 턱 건드리는 것 같아. 턱 진짜. 근데 민어도 그렇게 입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셰프리님, 민어 입 안쪽이 미끄러워서 챔질 세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후킹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꾼끼리는 깐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세게 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기태기 동무님, 문어한테 뼈 맞고 생선으로 전향하셨나요? 그나저나 물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엄청 빨리 가요. 바다가 장판이라서 그래. 어? 옆에 사장님 잡으셨다. 오, 저 정도면 담을만 하죠? 사이즈? 버너크님, 10월까지 민어하는 걸로. 아, 10월까지 나오는구나. 바닥 찍고 한 바퀴 정도 감고 분리 작성됩니다. 바닥 찍고 한 바퀴 감고 급해질. 어, 이것도 뻑뻑한데? 릴라가. 릴라가 너무 뻑뻑하게 놓은 것 같아. 님 도마 당첨돼도 패스해. 어? 왔다. 오, 뭐야, 크다. 오, 코코. 왔어, 왔어. 뭔데, 있어? 오, 미로야. 오, 크다. 이야. 대박. 진짜는 되겠네. 와. 와. 모노크님, 양태는 무슨 진짜예요, 민호.
와 대박. 와 나오는구나. 사무장님 몇 센치예요? 7자, 7자 넘는 거. 와. 민어는 처음 하던 거라. 처음 오셨는데 사고 치시는겨. 공원은 많이 들어봤는데. 와. 근데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힘 무지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많이 괜찮은 것 같아. 예. 구독자님께서 잡으셨어? 아침에 맛있는 커피도 주시고. 옆에서 보니까 힘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와 진짜 크다. 아우 그 불에 피징이죠? 문어초보 형님 민어 봤으니 달봉님 민어 잡으세요. 예, 아우 갑자기 화이팅 불꽃 올라오네. 감사드립니다. 예. 보셨죠? 오늘 음료수 마시냐고. 이야 배 터지네. 이러면 또 이제 한가치 펴야지. 오늘 저 탈수 와서 뭐 좀 쓰러지거나 그럴 걱정은 없는 것 같아. 에이드레잖아 형. 뭘로? 그거 아예 통째로 여세요. 아 통째로? 아니 그거 여시고요 위로 올리고. 아 초보라 이거. 어 근데 의외로 미끼 많이 쓰네요 이거. 엄청 많이 쓰네. 예. 잡아달라고. 이 정도면 한, 어우. 많이 하면 좋아요. 예, 예, 예. 예. 조금 조금씩. 굳이 뭐 많이 할, 여기 생미끼가 통째로 있는데 뭐,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이 정도? 열 마리 남짓? 우선 보자가 요거는 안 좋아. 어? 어! 구독자입니다, 또. 민어 많이 나와. 와, 진짜 야, 씨. 참돔이네. 오, 사이즈 좋다. 어제 인사하자고 했잖아. 오, 이야. 참돔이네, 참돔. 아, 이게 새우 뜰채망이 있으니까 엄청 편하네.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손을 잡았는데, 장갑 벗고. 물색이 좋은 관계로, 오늘 열물인데, 잡어 한 마리 잡았어요. 자 이건 탁 안 채고 꼬드겨서 잡았어. 오 휘어지죠? 휘어지죠? 놀래미 같다 이건. 어 우럭인가? 잡았어? 어. 오 딱돔이다. 딱돔 딱돔 방생 기준이 뭐예요? 야 꺼져. 아 나 진짜 자 여러분 삼장이 이거 담아도 되는 사이즈예요? 안 되죠 이거. 예, 여러분 딱돔 나와요. 딱돔 제 뼘 24cm 정도 될 것 같아. 저는 방생. 고수분이 왜 그러세요 홍도사님. 크, 잘하시는 분들끼리 주고받고 하시는 거죠. 이 두 분 강태부터는 어디 갔지? 날씨 더운데. 에휴 그럼 그렇지. 자 프로펠러 무지하게 돌아가죠? 뭐냐 정체가. 축하드려요. 어, 아 시카드. 야 너 이런 거 안 보면 안 되냐? 아 참 이게 뭐야 이거. 미더덕도 아니고. 으흐 진액. 으흐 세 개나 걸려있어. 말질령님 지금 그게 넘어가시니까. 잠깐만요 형님 다 저 3m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형님 냉커피 정도 마셔야지. 철랑님 저도 안 먹는 메퉁이 잡혀. 오케이. 아 나 방생한 게 너무 아깝더라고. 다섯 마리째잖아. 형이 다섯 마리째 잡아줬잖아. 어 이건 놀래미다. 놀래미인가? 다섯 마리째 잡았다고요. 들고 가니까 딱 물어주잖아. 어? 잡으면 어때? 아 놀래미 진짜. 그래. 자 이게 이건 면방생이네. 놀래미인데 자 여러분
최대어 기록갱신합니다. 얼핏 봐도 26은 넘어 보이죠? 기록갱신했어. 25.567. 자, 27이에요. 27. 얘는 아이스박스로. 27. 1cm 갱신했어. 아, 진짜 먹어보고 싶다. 민어 어떤 맛인지. 이 민어가 거의 대형 문어처럼, 이거 피문어처럼 잡기 힘든 거 아니야? 아, 저 어복이고 황인데. 오늘 잡어 다섯 마리 잡은 거 보면 어복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말질 형님, 모레 안에는 먹여줄 수 있음. 아, 형님만 따라다녀야 되나? 형님, 몇 마리예요? 민어 한 마리 잡으면 진짜 어깨뽕 들어갈 것 같은데? 와. 어, 빠졌어. 아, 이번엔 불껍질이네. 오! 바다 거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어체구나. 내리니까 바로 또 광어 털리네. 네, 네, 이 바늘 털려야지. 꼭 바닥에 넣어갔군. 거칠고 술딱손이 없는 광어 잡으셨어? 와, 움직이면 말을 좀 할만하고 아니면 더 죽을 것 같고. 대박이다. 저도 이거 얼음물 마셔야 돼. 텔랑님 우산 쓰세요. 아니야, 우산 쓸 힘이 없어 지금. 아우, 자, 여섯 마리 때 놀랍니다 요거. 오, 후킹님 말씀 들어서 저긴가? 참. 어? 아까랑 비슷한가? 아, 이건 면방생이니까 비슷하진 않고 솔직히. 남들 다 잡는 우럭 저도 잡았어요. 저 몇 마리째예요? 여섯 마리째인가? 일곱 마리째인가? 요건 면방생이죠? 25 정도 되겠다. 얘는 어차피 구워 먹을 거니까 피 안 빼겠어. 맛있게 드세요. 야, 진짜 오지게 덥다. 와. 잠깐. 배터. 오시래? 어, 빨리 해고 와. 야, 잡으려면 둘 다 잡아야지. 임마. 보시네. 큰 거 잡게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뭐냐, 맛있다. 야, 민어를만 누가 메다짜리를 잡았으니까 먹긴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냐? 뭐 서로 못 잡아본 난리인데. 아, 이놈 마누라 회 잘 먹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거. 야, 우리 음료수 마시자. 네. 어차피 아이스박스는 무거워지긴 틀렸어. 바닥 뜨시면 한 바퀴만 갖고 가시고요. 그 뒤에 분들은 엄청 걸릴 수 있어요. 한 바퀴라고 하시네요? 어, 밥 먹으니까 눈이 똑바로 박히는 것 같아. 에이, 결국엔 털렸네. 여봐, 한 바퀴. 한 바퀴 했는데 털렸어요. CSS님, 12마리, 예. 마음 같아서는 120마리 가고 싶습니다. 12마리가. 어? 들어가는 거 보이셨어? 뭐? 얼음도? 아, 얼음도? 아까 니 거? 한두. 이거 커? 살짝. 와, 씨. 어, 얼음도 먹어보고 싶다. 훈맛이. 어, 좋아요. 예. 너, 니가 잡았어 또? 응? 어? 두 마리. 너, 와, 황당하네. 야. 저 이제 여가시에만 바닥 찍고 한 방 정도 갖고 목표를 약하게 해줘야 돼. 곰스타 릴런 힘내세요. 낚시 공포감에 낚시하시겠네요. 무슨, 쟤는 진짜 어복을 타고났어. 곰스타, 아, 달봉이 형 민어 잡는 거 보고 싶다. 아, 나도 내가 민어 잡는 거 보고 싶어. 배가 이렇게 흘러갔나 봐. 에, 근데 이건 호도독이었어. 아까처럼 톡 이게 아니고 얘는 후두둑 막 이랬어. 어, 이거 내 챔질 때문에 죽은 거 같아. 이야, 한 방 물긴 물었네. 작은 녀석이든 뭐든.
문어는 짧고 강하기라도 하지. 갑오징어는 채면서 확 뽑아버리고. 달봉님께 무슨 선물? 자, 일곱 마리 째잖아. 장대 같은데? 어? 장대 같아. 에? 어? 민호다! 민호 아니야, 이거? 민호네. 아, 이야. 탐사님, 이거 회 먹어도 되죠? 예? 와우, 어깨가 빠질 뻔했어. 허리도 꺾이고, 아, 여러분들이 민호 손맛을 아시나? 자, 보세요. 이거, 이 이만해. 무지막지하지? 탐사님께서 개체. 36? 아, 36. 36이야, 36. 7마리째. 말진 형님 어디 가셨어? 아, 진짜. 민어 잡은 놈이라고 제가. 아니, 어깨뽕이 그만큼 올라가려고. 기살지 형님. 저 민어 잡은 놈이에요, 제가. 김경현님, 무슨 민어라고. 민어, 믿으세요. 아, 어디 가서 민어 잡은 놈이라고 해야지. 36이요. 아, 너 50일 했는데. 자, 여러분. 그 민어 작은 녀석을 퉁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녀석을 뭐 무슨 다른 말로 뭐 망둥어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저 민어 작은 녀석. 아, 참 손맛이 그냥 지구를 꺼내는 것 같았어. 저는 말지정 그게 아니고 제가 민어를 미처 잡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잡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장대 2만원 1미터짜리인 줄 알았어. 토끼님, 아 누가 그래? 방생 사이즈라고. 왜 그러셔? 곰스타, 달봉, 야, 너 임마 저기, 민어 못 잡아봤으면 저쪽 좀 쳐다봐봐. 어디 민어 잡은 사람하고 안 잡은 사람하고. 달려 형님, 역시 달봉. 말진 형님, 엄청 부러워지네. 민어 잡고 나 같으면 잡았다 말도 못해. 아이. 형님 처음 잡은 놈이 뭐 그런 게 따질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잡은 거지. 꼬부기님 이제 7이냐 8이냐군요. 아 7 적으신 분들 어떻게 하시지? 막 결과적으로 보니까 민어를 잡고 보니까 말진 형님도 격려의 말씀이셨네. 아우 다리도 짝다리 잡게 되고 아까는 조금 고개 숙이고 이랬었는데 이제 하늘도 좀 쳐다볼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되네. 아, 민어를 잡은 사람과 못 잡은 사람. 자 집중할 테니까 더 이상 말 시키시들 말고 집중할 거라고요 이제. 붕어님 성공하셨나봐요 멸치. 아 뭐라고 하셔도 어깨뽕을 안 줬는데니까. 자 붕어님 몇 마리 쓰셨죠? 7마리? 아 이거 어떻게야 한 마리 더 잡게 생겼는데. 아직 소인에게는 42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최소. 아 예민하게 낚시. 어이 고맙습니다. 자 보셨나요? 구독자님께서 36cm 잡았다고 장하다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가셨어. 아 불타는 불타는 열정의 색. 편집장님 이 서방이 무려 대상어종을 잡았다. 그 용어님께서 점지해 주셔야지만 잡을 수 있다는 그 전설의 물고기. 그 무려 민어를 잡았으니까 우리 회 떠서 내 식구 아웅다웅 맛있게 먹자. 내가 꼬리 지느러미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꼭 먹자. 바다지부왕님 안녕하세요. 에이 고생했네. 아 오늘 대상어 정도 잡고. 아 뭐야 이거. 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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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기 한번 풀렸어? 크진 않은 것 같아. 수족이 아니에요? 보셨지? 됐지? 민어야 민어. 대상어종 두 번째. 아 이분들이 왜 이렇게 36cm짜리 민어라고 했잖아. 아니 대상어종을 잡아도 그렇게 놀리시고 말이야. 증명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왔다고 여기. 너무들 하시네. 보셨어? 내가 계측하고 올게. 어? 계측해야지. 1, 2, 3, 4, 52네. 아. 들으셨지?
50 이하 무료. 아 진짜 7마리 쓰신 분들 다 탈락이셨죠. 쫙쫙 쳐다보고 계시라고. 자 여러분 백성 민자 써서 민어 하나랑 딱동이랑 바꿉시다. 야 형 오늘 대상어종 두 마리 잡았어. 배터리 없어. 배터리가 없을 뿐이야. 8마리 된 순간 죄송합니다. 자 달려 형님 훈이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악의 굴레 속에서 손 내밀어 주신 분 몇 분 안 되시는데 그 형님들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낚시대 흔들지 말고요. 딱 고정하고. 자, 한 마리 더 왔어요? 더 왔어요? 이... 아, 빠졌어! 아씨. 빠졌어. 왔다, 여기도. 히트. 오, 그, 마구가 갑자기. 아, 분명히 민호였는데. 나와요, 갑자기. 민호, 갑자기 막 나와. 나와. 민호. 우당탕탕. 예, 형님, 깜빡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52cm보다는 좀 힘을 덜 썼어요. 52cm는 한 두 번 정도는 힘을 썼는데. 참질했죠? 참질했어. 박았어. 아니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 어, 이제 기다리. 자, 최대요 갱신했어요. 오오. 이야. 사무장님, 저 참질했어, 이번에. 자, 9마리째. 좀 더 커졌어요. 이야, 왜 이러지, 진짜? 자, 구경하세요. 아까보다 좀 더 커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모르겠어. 이거 좀, 55, 6, 7, 8, 9. 59. 어, 계속 바닥이야. 계속 바닥이야. 살짝 뛰었어, 살짝. 갑오징어 마냥. 자, 59. 민어 3마리째. 감사드립니다. 아, 지느러미가 내가 죽지 않았구나. 두 종류가 꽝이나 소르치. 아, 이번에는 좀 이 축하드린다는 이 메시지에 힘치 좀 해봐야 되겠어. 아, 그렇죠. 와우,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어깨도 좀 무겁고 뻐근하고. 잡아라도 두 마리 더 체포합시다, 하마님.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뭐 거의 끝나가지만 마지막까지 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김용성님, 용왕님이 뽕 맞추려고 세 마리 주십니다. 그런가 봐요. 작다. 작어. 오, 근데 민어는 맞나 봐. 그러네. 백족인가? 민어예요? 살려줘? 아니. 이거 안 살려줘도 돼요? 방생 사이즈는 넘는 거죠? 네. 자, 캐치가 안 하겠습니다. 방생 사이즈는 넘는 거니까. 자, 네 마리째. 그러게요. 고기들이 막 물어주네요, 그냥. 와, 오늘 조항 진짜, 와. 민어가 이렇게 나오다니. 아, 진짜. 지금은 좀 진정됐는데 아까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초보도 잡을 수 있구나. 도대체 무슨 어복으로 용호님이 나한테 민어를 주신 거지? 용현아, 민어 한 마리 줄까? 어? 야, 너 딱돔 형 준다고 아까 어깨폭 2만 하더니 형이 민어 민어 한 마리 줄까? 와, 오늘 조항. 와, 쏟아졌어. 이 정도면 쏟아진 거지 진짜. 이야, 와, 민어가 이런 게 있구나. 뻘물로 뒤집혔을 때. 무서워 죽겠어. 광어도 큰 거 나오고 형님.
와, 수조기도 아삭아삭 쫄깃쫄깃했는데 민어는 어떤 맛일까 진짜. 아, 어? 이거 뭐 에러기를 한 마리 잡은 마리수 11마리네? 예. 이야, 자 보셨죠? 끝까지 민어인데 이건 방생 사이즈야. 민어 오늘 5마리 했어요. 근데 얘는 솔직히 3자가 안 돼. 한 28 정도 될 것 같아. 오. 사무장님, 이거 그냥 바다에 살려, 네, 상관없죠. 자, 11마리 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지만. 한 마리 더 얻어. 소리 나는 거 보니, 보구채. 뭐, 어쨌든. 아, 보구채 아니던데? 삐삐 삐삐삐가 아니고 삐삐. 11수면 이제 그만하세요. 나도 일 좀 합시다. 시장님, 김영성님, 달봉님이 민어 잡고 트림하는 거. 아니 그건 음료수 캔 마시고. 어? 끝난 게. 자, 오늘 처음 가져온데 이렇게까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탈출하겠습니다. 자, 정리들 하시고요. 자기 자리에 쓰레기만 앞에 쓰레기. 응원해주신 덕분에 하루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선장님 뒤태와 오늘 교포 보이시나요? 오늘 조항이에요. 교포 최고 선사 넘버원 피싱의 넘버원 호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아, 이게 딱돔이래요. 얼음돔. 응? 이거 되게 특이하다. 왜? 저기 한번 맛좀 봐봐. 어. 있어 저기 또. 이 세상 맛이 아닌데? 아우, 이 국물 너무 시원하다. 안 드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민어 전이 맛있다는데, 버터구이 했대요. 찔리소스 구만. 오우, 알알이 부서지네. 무지하게 맛있네, 이거. 자기야, 끝내준다, 이거. 오.